전라북도가 정부의 비상조치에 따라 거리 두기를 강화해 추진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등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전라북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10년 연속 달성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국비 89억 4,300만 원을 확보해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진안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진안소방서가 지난 14일 개청했습니다. 진안소방서는 소방행정, 방호구조, 현장대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19 구조대와 119 안전센터 등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진안 지역만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없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청으로 생활안전 현장의 출동과 민원 업무 처리 등이 신속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